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구 미술관에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지금 대구 미술관에 열리고 있는 렘브란트 하나전, 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 제목이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 이런 전시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미술관에 와서 우리 담당 이정희 학예사를 만났는데요. 이번 전시 어떤 전시죠? 렘브란트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화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대구 미술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려낸 유화가 아니라 판화예요. 동판화 작품이고요. 네. 렘브란트가 아주 세계 미술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네. 화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네. 동판화를 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동판화를 많이 제작하고 걸작을 많이 담은 긴 판화가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대구 미술관에서 렘브란트가 평생 남긴 300점이 조금 안 되는 동판화 중에서 120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판화의 역사를 바꾼 동판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시인가 이 판화의 어떤 거 소장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 전시는 렘브란트의 동판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자의 컬렉션인데 이분께서 렘브란트 순회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셨어요. 재단을 설립해서 렘브란트의 동판화를 세계 각지에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대구 미술관에서도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그 동판화를 소개한 전시를 작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17일까지 개최합니다. 네. 네, 이번 전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렘브란트의 작품 동판화가 확실하다고 확인된 것이 한 220종류 정도 되는데요. 지금 120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 렘브란트가 판화로서 다른 주제들을 이제 쭉 늘어놓고 보면 어느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고 이 전시 역시 이를테면 장화상, 풍경, 성서 속의 이야기, 추상화까지 그 장르별로 해서 저희는 일곱 섹션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전시실을 돌아보시면서 처음부터 아 자화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아주 그 자화상 풍경 장르별 작품 중에서도 저희가 아주 엄선을 해서 렘브란트 동판화의 진수를 보실 수 있는 작품들 구성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작품은 특별한 작품인 것 같은데 여기 네.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잘 모르는 우리도 판화라는 것의 특성이 판을 하나 제작하면 종이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전시에서 유일하게 판화와 그 판화를 찍어내기 위한 동판, 원판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판화가 동판이 남아 전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80점 정도가 남아서 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판화라는 것이 이 원판을 이용해서 찍어내면 당연히 반응이 이대로 찍혀 나오겠죠. 그걸 이제 판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80점 남아있는 동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작품입니다.
네, 1층에 렘브란트 판화를 보고 지금 대구 미술관 2층에 왔습니다. 지금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어떤 생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아지면서 여기 마침 우리 담당 박보람 학예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전시 네.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아, 저 이번 전시는 대구 포럼이라는 기획전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네.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자연이나 환경, 생태에 관한 주제를 통해서 좀 인간 중심적으로 다뤄왔던 이야기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비존재 그리고 인간이 아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이번 전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이번 전시는 총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인데요. 첫 번째는 봄이 왔는데 네. 꽃이 피지 않거나 새가 울지 않으면이라는 과제고요. 네. 두 번째는 잊혀진 얼굴 봉합된 세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이라는 섹션이고요. 네. 이 섹션을 통해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어떤 기후, 구름, 우주, 그리고 뭐 플라스틱 돌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조금 인간의 배경이라고 여겨졌던 자연물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섹션이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의 뭐 도시나 생태를 좀 파괴한다거나 좀 인간의 욕망이나 갈등이 조금 투사되어 있는 그런 회화 작품과 영상 작품, 설치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마지막 섹션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 섹션에서는요. 저희 환경의 지속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좀 인류 중심주의적인 사고의 전환으로서 새로운 생태적 감수성을 환기한 작품들이 두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치 작품과 영상 작품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많이들 봐주십시오. 이 전시 언제까지죠? 6월 2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구 미술관 2층 오셔가지고 또 미술과 어떤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그런 전시를 많이 관람해 주세요.